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자, 오늘 B컷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시아 증시 일제히 랠리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그리고 홍콩 항셍 지수가 오늘 2% 넘는 급등 연출했고요. 대만 각권 지수도 1% 넘게 상승했는데 다만 우리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국내 증시만 못 갈까 걱정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반도체주 오늘 SK하이닉스가 장중 10%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죠. 모건 스탠리의 SK하이닉스 매도 레포트 때문이었는데요. 갖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현대차와 구글 웨이모의 협업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섹터 세 가지 점검해보면서 내일 시장 든든하게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영권 분쟁 그리고 제약바이오 CBDC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점으로 CBDC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국은행이 대규모 CBDC 테스트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시를 기점으로 한네트, KCT, 로지시스 같은 종목들이 VI가 걸렸는데요. 한네트는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KCT는 25%, 로지시스도 두 자릿수대 급등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저희 잠시 후 시간의 특징주 코너에서 이런 종목들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도 가지고 왔습니다. 고려화연과 영풍그룹의 그런 경영권 분쟁 소식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정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고려화연은 6% 넘게 상승했고요. 영풍정밀과 영풍이 동반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영풍재지도 동반해서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잠시 후에 경영권 분쟁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FN가이드도 오늘 화천그룹과 함께 경영권 분쟁 소식 전해졌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0.5BP 금리 인하가 있었죠. 역시 금리 인하 수혜주는 바이오 종목일까요? 오늘 바이오 그룹주들이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알테오즈는 특히나 오늘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거의 5.96%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CDMO 수혜주도 바이넥스, 에스티팜 동반해서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바이넥스가 오늘 25%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지은 대표 그리고 이화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경영권 분쟁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왔는데 이 경영권 분쟁 소식 주식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궈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고려화연, 영풍그룹주들의 주가가 지붕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뭐 호주 정재계에서도 고려화연 MBK가 고려화연 인수를 두고 지금 좀 항의를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 내용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고려화연 결국 아연 재련 사업 자체가 글로벌 1위 회사가 이제 고려화연입니다. 물론 처음은 영품 기업사로 시작을 했고 뭐 거의 3대째 이어져 왔지만은 최근에 최현봉 회장이 독립성을 좀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갈라졌는데 물론 이제 지금 백희사로서 이제 MBK 파트너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공시가 나온 게 특별 관계자 관련 변동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 기존의 최현봉 회장과 장현진 영풍 이제 고문 간의 관계를 특별 관계자에서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 관계자가 되면 결국에 그 주식을 살려게 되면 공개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만큼 최현봉 회장님 입장에서는 난 모르겠고 이제 너네와 특별 관계자 필요 없고 이제부터 우리의 지분을 더 늘리겠다는 그 의지를 좀 표명했다는 측면에서 오늘 공시가 나오면서 아까 오후 중반에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왔습니다. 일단 MBK 파트너스는 지금 66만 원 이때 공개 매수가고 영풍 정밀은 2만 원입니다. 오늘 영풍 정밀 같은 경우가 15,000 원 상한가 두 번을 갔죠. 그만큼 아직까지 공개 매수가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영풍 정밀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점은 영풍 정밀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1.8%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영풍 쪽에 대한 고려아연 지금 최대 우호 지분이 33%, 그리고 최연범 회장이 34%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국민연금 7%랑 소액제조 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되는 거고, 여기서 향후에 지금 워낙 이제 고려아연이 70만 7천원을 갖기 때문에 공개 매수가보다 한참 위에 있는 이제 가격대입니다. 지금 10월 4일까지 공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뭐 MBK 파트너스 관련 부회장 인터뷰가 나왔지만은,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 MBK 파트너스가 좀 더 강한 우조로 얘기를 해서, 물론 여기는 오늘 확정적인 멘트는 없었습니다. 공개 매수가를 더 올리겠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고, 일단 10월 4일까지 지분을 매입을 해야 이제 저는 이제 영풍 쪽에 대한 유리한 고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뭐 최인범 회장도 오늘 관련된 이슈로 일본까지 갔다는 것은 MBK 파트너스보다 더 큰 상업펀드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 향후에 경영권에 관련된 주가가 더 불꽃을 튀기지 않을까. 그만큼 전 세계 1위 아연 재련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전지 신사업까지 내년에 본격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사업군이기 때문에 여기서 66만에서 70만 원 이상 저 충분히 전 올릴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려아연 관련된 경영권의 수는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일본으로 향해서 MBK와 싸우겠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얼만큼 불이 붙을지도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도 좀 추가적으로 코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 뭐 경영권 분쟁 생각하면 뭐 SM과 뭐 이런 엔터주들의 경영권 분쟁 생각이 나는데, 뭔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고, 이런 경영권 분쟁 이슈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는 항상 좀 이슈가 되는 만큼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상방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을 좀 열어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좀 처음 시작보다는 새로운 이슈들이 더 번지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부분도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결국에는 수급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좀 크게 붙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냥 지금 신규 매수로 좀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매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좀 더 보유하고 보실 만한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FN 가이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FN 가이드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뭐 화천 그룹과의 분쟁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경영권 분쟁도 좀 고려아연이나 영풍 그룹주의 지분 경쟁까지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내용일까요? 이 FN 가이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밸류업 관련돼서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5년 내 자기 자본 이익률 18%,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15%, 그리고 배당 관련돼서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향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또 새로 얘기가 나온 게 바로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요. 원래 이제 예전에 20년 동안 재무적 투자자로 화천기계 쪽에서 그동안 계속 서포트를 해오다가 지금 화천그룹 쪽에서 사내 이사 선임 등을 요구를 하면서 이제 불이 서로 좀 붙은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건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김근호 전 대표이사가 경영권 분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 으로 승기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일반 투자자들도 한 30% 비중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경영권 분쟁이 통상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강한 시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밸류업 관련돼서 지금 이 김근호 전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시장,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보다 본인이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했을 때 밸류업 관련돼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한 만큼, 지금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좀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밸류업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묶어서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좀 더 보유하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FN 가이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고요. 아, 다시 한번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울산시에서도 뭐 고려아연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좀 방어를 하고 있고 지금 호주에서도 정재계들이 MBK에게 항의를 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줬는데 아, 그러면은 과장님은 어떤 쪽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좀 말하기 참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고려 아연 쪽으로 맞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오랫동안 아연 재련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고 신사업까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펀드가 들어온다. 물론 이제 오늘 여러 이제 부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들어온다고 해서 국내 대기업 쪽에 매각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쪽에 팔아넘기진 않을 거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상호펀드 속내는 뭐 아무도 모르겠죠. 결국에는 그 상호펀드 같은 경우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풍정밀 이게 공개 매수가가 2만 원입니다. 근데 현재 상한가 기준으로 15,830원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영풍정밀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영풍정밀 아까 고려아연의 1.8%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일단 MPK 파트너스 같은 경우도 대략 2조 원 자금, 뭐 추가적인 대출 자금도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워낙 이제 우량한 기업이 지금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거의 90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최윤남 회장님이 만약에 새로운 이제 상호펀드 자금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장이 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은 과연 그 상호펀드 일본에 있는 상호펀드가 과연 그에 대한 대가를 어떤 걸 요구할지도 저는 모른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계속 치고받고 한다고 해서 과연 나중에 남을 게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도 없지 않은 드는 상황이지만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영풍증이 조금 유리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 어디까지 흘러갈지 저희가 계속해서 캐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바이오 섹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금리 인하를 하니까 바이오주들이 오늘 떠올랐습니다. 아,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알테오젠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한데 차트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우상향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섹터이기도 한데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나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시세를 이어갔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CDMO 관련된 기업들,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를 커버할 수 있는 기업이고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 중소형 바이오텍 기업들을 커버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뭐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인도라든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쟁 구도에 대한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가격적인 경쟁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충분히 이제 중국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좀 열어둘 수가 있는 게 오늘 장 중에 장 초반에 강했지만 장 후반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시세가 강하고 오히려 더 탄력이 붙어줬다는 점은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이 2차전지도 좀 약한 모습이고 또 반도체 관련돼서는 계속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보다는 2차전지보다는 바이오 쪽으로의 선택하는 수급들이 확실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런 시세의 연속적인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살짝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시세에 대한 연속적인 부분들이 바이오가 쉽게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서 일단 눌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매수 기회로도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바이오 업종의 세론으로 작용하지 않은 점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화진 과장님께는 좀 알테오젠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빅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던데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결국에는 올해 3분기, 4분기까지에 대한 모멘텀은 물론 이제 이게 23일날 키트로다 SC가 임상 3상이 종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종료만 한 거고, 물론 요 연말까지는 탑라인 데이터가 이제 임상 결과 데이터가 나오겠죠. 한 2, 3개 정도 아마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료가 됐다. 뭐 어느 정도 멘트는 나오겠죠. 느낌이 굉장히 뭐 성공적이었다. 이게 키트루다 SC가 향후의 미래에 약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뤄낼 것이다. 이런 멘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ADC SC 관련 이슈가 시장에서 이제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2, 3분기 때 어느 정도 계속 나온다 얘기는 나왔고, 특히 텀식 계약 이후에 본 계약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계속 팽배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단순하게 금리 인하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점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이제 매물대가 없는 35만 원 시장이 열렸습니다. 열렸다는 거고, 오늘 외국인 들어왔다는 점은 일단은 뭐 알테오젠 아까 CDMO도 얘기를 해왔지만은 지금 대다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판, 바이네스 내년에 본격적인 공장 증설 완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CFO 간담회에서 알테오젠도 머크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키트루다 관련해서 이 원료 공급을 우시 바이오로직스에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머크 입장에서도 중국을 떼어내야 되고, 그러면은 한국을 줘야 되냐 아니면 인도를 줘야 되냐. 한국을 주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주기에는 이 회사들도 추후에 키트루다 바이오 시밀을 만드는 회사인데 안 줍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1,000억에 관련된 CB 발행을 얘기를 해왔던 거고, 그러면 알테오젠도 향후에 이 CDMO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에 대한 밸류도 시장의 부가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좀 승승장구할 국내 1위 조금 바이오 플랫폼 업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키트루다 같은 경우가 적응증이가 40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연간 32조, 35조 정도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28년도 70조까지 시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던 거는 SC 전환율 50%. 그럼 알테오젠 입장에서 28년도에 대한 1.2조에서 1.4조 정도에 대한 매출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하나하나 다 ADC, SC까지 맞추게 되면은 연간 그뭐 밸류가 대략 70만 원, 그 80만 원대 목표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50BP나 뭐 경제 침체 모르겠고,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엄청난 큰 수혜인 건 맞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도 굉장히 높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시총 실책조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지은 대표님께는 CDMO 관련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바이오 주들이 대거 오르면서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주들이 또 특히나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바이넥스가 정말 상한가 가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생물보안법 수혜주들은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오늘 바이넥스가 25% 정도 상승 마감을 해서 사실 따라잡는 매매를 추격 매매를 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또 꼽히는 하나의 기업인 ST팜 같은 경우에 오늘도 7%의 상승세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지금 ST팜 같은 경우에는 CDMO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만 에이즈 관련된 또 치료제 관련 또 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ST팜에 바이넥스 내가 놓쳐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실질적인 수혜주와 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 부분들을 중국에 대한 반사익을 나눠갖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향후에 우리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그 안에서의 뭐 향방이 기업별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시점은 우리가 그걸로 관련돼서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이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점이기보다는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더 많이 실려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CDMO 관련된 기업이라고 했을 때그 안에서의 순환매와 탄력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바이넥스는 오늘 25%의 상승 마감,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신규 접근은 살짝 좀 부담이 되는 분들은 ST팜이라는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관련주들이 좀몇 가지 엮여 있는데 그 안에서의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당분간은 바이오주들이 좀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하나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두분 모두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섹터 리뷰해봤고요. 벌써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연락 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